세계적인 명성 벤츠 S클래스. 대한민국 고급 세단의 자부심 에쿠스. 혹시 에쿠스의 뜻을 아시나요? 라틴어로 개선장군의 말, 천마라는 뜻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날개 모양 엠블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벤츠와 국내 최고의 에쿠스가 만납니다. 오늘 이 둘의 만남 기대되지 않나요? 자, 오늘은 고급 세단의 대명사 벤츠와 한국형 세단의 대명사죠. 에쿠스 이렇게 두 차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대단하죠? 네. 이 앞에 서 있는 것만 해도 벌써 굵주해집니다. 그러니까요. 모셔봤습니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고급스러운 표현. 오늘 의상도 뭐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저는 이렇게 카톡에서 진행하고 2회 때 이렇게 입었는데 이거 좋아. 이거 아주 좋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긴말이 필요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이쪽에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리냐면은 이 세단의 대명사죠. 아, 이 삼각형 맞죠? 네. 벤츠 S500입니다. 좋아요. 126년의 역사를 지닌 벤츠. 운전자의 절대적 안전이 벤츠의 철학이라고 하는데요. 벤츠의 진가는 200km 이상의 고속주행에서 알 수 있다고 하네요. 벤츠 S500의 가격은 1억 8,500여만 원. 그리고 이쪽은 국가대표라고 하죠. 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세단. 대표 세단 에쿠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 때 선택한 차이기도 하죠. 내부 인테리어는 고급스러운 재질을 사용하여 한결 세련된 느낌을 연출했네요. 에쿠스 3.8 프레스티지의 가격은 1억 600여만 원. 이렇게 두 대의 차량이 마련되어 있는데 어떤 거 타시겠어요? 저는 역시 그 대한민국의 애국자로서 에쿠스. 에쿠스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살짝 바뀌었어요. 피자. 오. 조금 이렇게 살짝 바뀌었거든요. 외관이? 네, 그렇죠. 성형수술을 했네. 난 이런 거 좋아하잖아. 신형 이런 거. 아, 외모지상주의. 아주 허세. 아무튼 저는 에쿠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좀 고급스러워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으니까. 왜? 고급스러운 제가 그러면 벤츠를 타는 걸로.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타볼까요? 가보시죠. 출발! 시승 테스트. 1단계, 송도에서 광화문까지 100km 운전석 체험. 2단계는 뒷좌석 체험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벤츠 S500을 제가 또 운전을 해봅니다. 슈퍼카에 이어서 이제는 벤츠 500까지. 언제나 중요한 안전벨트. 오, 지금 보셨습니까? 안전벨트가 이렇게 절 조였어요. 당겨서 꽂았는데, 오, 신기합니다. 오늘은 날렵하고 스마트해 보이는 이런 정장. 이게 여기 조금 좀 거프가 있고, 사장님 느낌이라고 할까? 클래식을 들어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 조용한 실내에서 클래식을 다 감상합니다. 어떤가요?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지 않나요? 이 음악, 그 모래시계에 나왔던 배경음 아닌가요? 아우, 아시네. 맞아요. 저와 이 에쿠스와 아주 잘 어울리는 음악이죠. 오늘은 왠지 차분하게 하고 싶어요. 차분하게 먼 산을 신호대기 중에도 이렇게 먼 산을 응시하면서. 그거 아세요? 미국의 자동차 전문 조사 업체인 스트래티직 비전사가 최근 발표한 종합가치 평가에서 에쿠스가 벤츠를 누르고 1등을 했습니다. 오, 그거 좋은 소식인데요. 근데 신호대기 풀렸는데 출발 안 하세요? 아, 잠시 고독에 빠져서. 이번엔 제가 탄 벤츠 S500입니다. 벤츠는 운전자를 직접 앉혀놓고 뇌파 분석을 통해 운전자의 피로도까지 조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편안한 주행이 느껴지고 일단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 시계도 전자시계가 아니라 이런 손목시계만 보이는 그런 류의 시계들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 색깔도 고급스럽게 칠해져 있습니다. 벤츠 S클래스는 최고의 첨단 기술을 적용하며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죠. 무슨 마우스로도 터치하네요? 저걸로 모든 게 다 됩니다.
좌석을 움직이는 것도 아래쪽에 있어서 이렇게 찾을 필요 없고 위쪽에 있기 때문에 버튼 다루기도 편하고. 이거 보이시죠? 저렇게 자동으로 쓱 하고 조절을 해준다니까요. 운전하는 내내 이 앞에 벤치마크가 눈에 보이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뭔가 집중도를 느끼게 한다고 해야 되나? 기분이 좋게 만들어주는. 타는 내내 신사의 품격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멋쟁이 신사 에쿠스도 나갑니다. 에쿠스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표 고급 세단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10년을 넘게 걸어온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나름 뭐 10년 역사 짧긴 합니다만 그래도 헛세월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일제강점기의 최고급 차에는 당시 발음 시보레와 포드가 있었습니다. 영화 모던보이에서는 영국산 모리스 8 자동차가 보이죠? 특히 도요타 3세대 크라운은 진정한 사장님의 차였습니다. 1970년대의 대표 모델은 세안 자동차의 레코드 시리즈. 1980년대에서 90년대까지는 로얄 살롱과 그랜저가 있었습니다. 특히 현대의 그랜저는 대우가 주도하던 고급차 시장에 정권 교체를 성공시켰죠. 이후 1996년에 데뷔한 다이너스티를 지나 드디어 1999년에 에쿠스가 등장합니다. 최고급 옵션을 국내에 가장 먼저 선보였죠. 이 어딘가 모르게 수입차에서 많이 본 듯한 이런 그 스위치들 조작 버튼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여기 있는 이 시트 조작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 벤츠가 처음에 여기에 이제 시트 버튼을 눌러서 의자 모양으로 시트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 그리고 이 기어봉 사람들이 많이들 BMW의 기어봉 그거 체인지 레버를 많이 생각들을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똑같긴 한데 엄밀하게 말하면 똑같진 않아요. 조작하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이 시계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네모난 이 시계 약간 이 벤츠 S클래스에 붙어있는 그런 그 아날로그 시계가 느껴지는 이런 게 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달려있는 조작 버튼 이거는 이걸 처음 봤던 건 우리가 아우디에서 이걸 처음 봤었죠. 비록 모방을 해서 발전한 에쿠스지만 대한민국 자동차 기술을 진일보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옳소.